안녕하세요. 주말 세상의 모든 음악의 프로듀서 안종호입니다. 해가 바뀐 지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선가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요즘인데요.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말라는 법륜 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가는 길에 쉬었다가 오는 길에도 쉬고 또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어야 하는 거라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누군가는 헛되게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Walls.
마치 우리에게 느리게 살아라, 바쁘게 살지 말아라 라고 속삭여주는 듯한 홀리콜 트리오의 연주와 노래로 패티 페이지의 원곡 테네시 월츠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네덜란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로렌스 반 루이엔의 곡 Flowers for a Lady 전해드렸습니다. 2월 4일 일요일 오늘 입춘의 하루가 저무는 저녁입니다. 징검다리 건너듯이 2월 내내 봄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 옮겨봐야겠죠. 1009번 쓰시는 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옆으로 팔베개를 하고 누워 조용히 음악을 듣자니 어린 시절에 눈이라도 내리면 추운 줄도 모르고 손으로 나무 하나하나를 스치듯 만지며 걷듯 달리듯 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아도 추운 줄을 몰랐던 그 시절. 주말 새음은 신선함과 정성 가득입니다. 음악이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하게 하신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청취자 범윤경 씨 콩으로 사연 주셨는데요. 주중에 전기현님 진행도 좋고 안피디님 진행도 새롭고 좋습니다. 이 얘기 전하고 싶어서 다시 콩에 회원 가입했습니다 하셨어요. 콩이 오랫동안 로그인을 안 하면 다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죠. 그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사연을 또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 드립니다. 김채원님도 한 곡만 듣고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연속으로 너무 좋아서 주차장에서 회원 가입까지 하고 몇 잔 남깁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승미님은 주말의 새음은 TV를 안 틀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 볼륨을 높이게 만드네요.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 저도 TV를 즐겨보지만 사실 주말 이 시간에 TV 프로그램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월요병을 이기는 방법, 세상의 모든 음악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박유롱님은 선곡표는 안 보고요. 서프라이즈로 가겠습니다. 8시까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유롱님의 청취 방법 추천드립니다. 어떤 음악들이 나올지 알고 듣는 것도 좋지만 선곡 미리 알고 듣는 것보다 모르고 들을 때 더 반가운 기분도 들죠. 기억해두거나 메모해두고 싶은 곡이 있으실 때만 선곡표 보시는 것도 좋은 청취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애냐의 곡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리노코 플로우.
지금 이 시각하고도 잘 어울리는 악기죠. 하모니카. 노르웨이 출신의 클래식 하모니카 연주자 지그문트 그로븐의 연주로 비틀즈의 곡 Here, There and Everywhere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아일랜드 출신의 뮤지션 에냐의 오리노코 플로어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열려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문자 샵9310이나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영애 님께서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본 프랑스 영화 남과 여의 주제가 듣고 싶은데 이곳이면 들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가입하고 글 올려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연 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콩 앱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았네요. 모두 음악을 사랑하시는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콩으로 청취하시면 무엇보다 라디오보다 더 좋은 음질로 방송 들으실 수 있고 또 실시간 선곡표를 비롯해서 무료로 사연도 신청곡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님의 신청곡 영화 남과 여의 주제음악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의 영화감독 클로드 룰루슈가 연출한 영상 및 뛰어난 작품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바로 이 남과 여죠.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역의 도빌이라는 해안 도시에서 촬영한 이 작품 속 풍경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대학 시절에 일부러 이곳을 찾아가 본 적도 있는데요. 이 영화를 완성시킨 1등 공신은 바로 영화음악 작곡가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일 겁니다. 영화 남과 여의 주제음악, 남과 여를 뜻하는 프랑스어 Un homme et une femme, 피에르 바루와 니콜 크루아지의 듀엣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프란시스 레이의 음악 두 곡을 더 골라봤습니다.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음악,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인 13일을 제목에 붙여서 발표한 13 jours en France, 프랑스에서의 13일. 그리고 이어서 프란시스 레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바로 그 영화죠. 러브스토리의 테마음악까지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영화음악가 프란시스 레이의 영화음악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영화 러브스토리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중에서 Theme from Love Story, Finale였고요.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동계올림픽 다큐멘터리 영화음악, 우리나라에서는 하얀 연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기도 하는 13 jours en France, 프랑스에서의 1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애청자 김영애 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영화 남과 여의 주제음악 Un homme et une femme, 피에르 바루와 니콜 크루아지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안정호입니다.
첼리스트 송영훈과 탱고 4중주단 꽈트로 시엔토스가 들려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가운데서 인비에르노 볼테뇨, 겨울의 항구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반가운 사연을 하나 받았는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이자 또 우리 클래식 FM의 주말 아침 가정음악의 진행자인 송영훈 씨가 방송을 들으면서 문자로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새음의 애청자이자 연주자 송영훈입니다. 어제 첼로로 비발디 사계의 겨울을 연주했었는데 노래 버전에 또 다른 감동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그리스인 조르바를 들으면서 예전에 로도스 섬에 있었을 때 안소니 퀸 해변가에서의 추억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음악의 일부분처럼 느껴지는 목소리와 진행, 물 흐르듯 이어지는 주옥 같은 선곡으로 주말 저녁 행복한 시간입니다. 새음의 청취자이자 이제는 안종호 프로듀서의 팬이 된 첼리스트 송영훈 드림,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예, 송영훈 씨한테 이런 칭찬의 문자를 받으니 참 쑥스럽군요. 예, 저와도 짧게 몇 달간 송영훈의 가정음악으로 방송한 적도 있고 또 공연장이든 방송국 복도에서든 언제 만나도 반갑게 인사하는 멋지고 훌륭한 연주자죠. 문자 감사합니다. 송영호 씨, 혹시 오늘도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끔 구내식당에서 우연히 만나서 점심할 때 있는데 또 언제 만나서 식사합시다. 이번에는 애청자 최은영님의 희망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피로를 잊게 해주는 방송 새음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신청곡을 미리 예약하고 싶어요 하시면서 An Irish Blessing, 로마 다우니의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최은영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신청하신 곡, 북아일랜드 출신의 가수 겸 배우죠.
로마 다우니의 노래와 내레이션으로 An Irish Blessing 전해드립니다. The blessing of light be upon you, light on the outside, light on the inside, with God's sunlight shining on you. May your heart glow with warmth like a turf fire that welcomes friends and strangers alike. May the light of the Lord shine from your eyes like a candle in the window, welcoming the weary traveler. May the blessing of God's soft rain be on you, falling gently on your head, refreshing your soul with the sweetness of little flowers newly blooming. May the strength of the winds of heaven bless you, carrying the rain to wash your spirit clean, sparkling after in the sunlight. May the blessing of God's earth be on you, and as you walk the roads, may you always have a kind word for those you meet. Understand the strength and power of God in a thunderstorm in winter, and the quiet beauty of creation in the calm of a summer sunset. And may you come to realize that, insignificant as you may seem in this great universe, you are an important part of God's plan. May he watch over you and keep you safe from harm. And I never will forget him.
For he made me what I am. Though he may be gone, memories linger on. And I miss him, the old man. As a boy, he'd take me walking by mountain, field, and stream. And he'd show me things not known to kings, but secret between him and me, like the colors on a pheasant as he rises in. Or make a wish beside a fairy tree. And I never will forget him, for he made me what I am. Though he may be gone, memories linger on. And I miss him, the old man. I thought he'd live forever. He seemed so big and strong. The minutes fly and the years roll by for a father and a son. And suddenly, when it happened, there was so much left unsaid. No second chance to tell him thanks for everything. Though he may be gone, memories linger on. God, I miss him, the old man.아일랜드 출신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필 쿨터의 노래와 연주로 The Old Man 들으셨습니다. 제목이 말하는 The Old Man, 노신사는 바로 필 쿨터의 아버지를 위한 헌정곡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들으신 곡은 애청자 최은영님의 희망곡, 북아일랜드의 여성 가수 겸 배우인 로마 다우니가 부른 An Irish Blessing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클래식 음악의 멜로디를 가져와서 발표한 샹송을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배우 알랭 델롱의 대표적인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서 볼 수 있었던 프랑스의 가수 겸 배우죠. 마리 라포레의 천국으로 가기 위한 기도, Prière pour aller au paradis입니다. 이 곡은 마리 라포레의 성장기에 큰 영향을 주었던 19세기와 20세기 프랑스 시인 프란시스 잠의 당나귀와 함께 천국으로 가기 위한 기도라는 시의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가사는 프란시스 잠의 시에서 영감을 받고 멜로디는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시장조의 1악장 멜로디를 차용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럼 먼저 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시장조 가운데 1악장 서주 부분 인트로두치오네 프랑스와 를로의 오보에 연주와 뮌헨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부터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기도, Prière pour aller au paradis, 마리 라포레의 노래로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après le seuil, au bruit de la grille rouillée, l'endroit du puits sous les tilleuls, on y buvait les jours d'été, en écartant les giroflées, les mousses sombres et glacées, les scolopendres effrayés, près de la tombe abandonnée de l'aura. Oh, je voudrais donc mourir en ce jardin.치마로사의 오보에 협주곡 시장초 가운데 1악장 인트로두치온의 서주 부분을 프랑스와 룰루의 오보 뮌헨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샹송 가수이자 배우인 마릴라 포레가 부른 천국으로 가기 위한 기도 프리에르 부갈레오바가디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드볼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초 가운데 2악장 템포 디 발세 콜린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안정호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me faltarás, no voy a morirme. Si de morir quiero que sea contigo, mi soledad se siente acompañada. Eso a veces sé que necesito tu mano, tu mano. Eternamente tu mano. Cuando te vi sabía que era cierto este temor de hallarme descubierto. Tú me desnudas con siete razones, me abres el pecho siempre que me colmas. As coisas vulgares que há na vida não deixam saudade. Só as lembranças que doem ou fazem sorrir. Há gente que fica na história da história da gente. Outras de quem nem o nome lembramos ouvir. São emoções que dão vida à saudade que trago. Aquelas que tive contigo e acabei por perder. Que marcam a alma e a vida da gente. E aquele em que tu me deixaste não posso esquecer. Na chuva molhava-me o rosto gelado e cansado. As ruas que a cidade tem
chuva ouviu e calou, não segredo à cidade. E eis que ela bate no vidro, trazendo a saudade.곡의 월드뮤직이었습니다. 먼저 쿠바의 싱어송라이터 파블로 밀라네스의 요란다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포르투갈의 파도 가수 조르지 페르난두의 슈바 비라는 곡이었습니다. 애청자 최현정님, 안피디님 새음으로 돌아와 주셔서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건강상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말 이 시간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날 열광하며 들었던 기타 연주 한 곡 신청합니다.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네, 새음의 오랜 애청자 아시죠? 최현정 씨. 건강이 어느 정도나 좋아졌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기도 한데요. 어떤 인사나 어떤 덕담도 건강하세요만큼 좋은 인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씩씩하게 다시 꼭 일어나십시오. 희망하신 레이 산도발의 곡, 멕시코계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인데요. 레이 산도발의 폭풍, 템페스타드 들으시고요. 이어서 일본의 기타리스트 고타로 오시오의 황혼, 트와일라이트까지 두 곡의 기타 연주곡 이어드립니다.
고타로 오시오의 Twilight, 황혼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멕시코계 미국 기타리스트 레이 산도발의 템페스타드, 폭풍 두 곡의 기타 연주곡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 출신의 여성 재즈 보컬 다이애나 크롤과 역시 캐나다 출신의 가수 마이클 부블레가 함께 부르는 길버트 오설리번의 곡 Alone Again, Naturally입니다. Darling, yes.
3794번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
네덜란드 출신의 세 명의 포크 뮤지션들과 한 명의 타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그룹인데요. More Than A Song이 지난 2002년에 발매한 라이브 앨범 Witness 중에서 타이틀곡 Witness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크로아티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막심 무라비차의 연주로 클로딘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의 주제곡 리 할린이 곡을 쓴 When You Wish Upon a Star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곡 Over the Rainbow를 주디 갈란드의 인생 후반을 다룬 2019년 전기 영화 주디 OST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치 주디 갈란드가 환상한 것 같은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배우 르네 젤위거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영화 주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오버 더 레인보우, 르네 젤위거의 음성으로 전해드렸고요. 그에 앞서 1940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피노키오의 음악 When You Wish Upon a Star를 오늘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저녁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캐나다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앙드레 가뇽의 L'amour rêve, 꿈꿔온 사랑입니다. 꿈결 같은 여운이 남는 이 음악 남겨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풀어주셔 안종호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임선혜입니다. 제 노래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또한 KBS 클래식 FM의 팬이기도 하죠. 저도 KBS 클래식 FM과 인연이 깊습니다. 개국 기념 콘서트 무대에서는 화사한 왈츠를 들려드리기도 했고 처음으로 목소리 연기에 도전해보기도 했는데요. 다양한 모습과 아름다운 노래들을 들려드릴 수 있었던 KBS 클래식 FM. 앞으로도 클래식 FM을 통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음악들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KBS 클래식 FM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 KBS 클래식 FM이 함께합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